남동생 이름 뭐예요? 저 혹시 면접 어디서 보신지 아시나요? 면접이요? 네. 아니요. 저... 여기.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커피 드시고.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면접을 회사에서 안 보고 네. 밖에서 보나요? 아, 지금 다 재택근무 중이라서요. 네네. 저만 일단 따로 나와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뭐, 아, 형식적인 거. 아,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고놈 참 물건이다 할 때, 그 고놈이 바로 접니다. 예, 요즘 보기 드문 청년 28세, 따나바 수아싸와 때입니다. 잠깐만요. 성함이 뭐라고요? 따나바 수아싸와 때. 아, 네, 사진만 봤는데, 여기 적혀 있네? 네네. 아,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네. 태국 분이신가 봐요? 아니, 한국 사람인데요. 저 저기, 광안리 거기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성함이 뭐야? 따나바 수아싸와 때. 본명이에요? 네네, 보여드릴, 저기. 어? 오, 지금 여기 적혀있는. 네. 오, 진짜 한글로 적혀있네요? 네, 따나바. 따나바. 수아싸와 때. 네. 한글로 따나바 수아싸와 때. 네. 오. 안 되나요? 아니, 뭐 안 될 건 없는데. 예. 이름을 뭐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데? 아, 저희 아버지요? 네. 저희 아버지 박가나바 엉깔라움. 그럼 아버님이 태국 분이신가? 아니요, 아버지는 저기 밀양박씨고요. 저기 순천 쪽에 사시는데, 전라도 순천에. 에? 에? 순천 쪽에 자리 잡아. 아니,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아버지 성함 얘기하는데 제가. 네, 네. 예. 박 건자 나자 빠자. 아니 그 얘기가 자를 그... 붙였어야 될지. 아니 좀 싸가지 없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지금 긴장해갖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좀 이상하긴 다, 하죠. 예. 예. 토종 한국 분이시고 밀양 박씨인데. 어, 예,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예. 아버지가 밀양 박씨가 순천에 왜 자리를 잡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저기요. 했어요. 예. 에? 에? 예. 예. 에? 예? 에? 에? 왜? 아니, 왜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원래 성함이 네. 박건웅 씨인데. 박건웅 씨요? 예. 네. 네. 아들 이름이 네. 너무 또 다르면은 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에? 예? 아버지가 네. 개명하신 거라고요? 네, 아버지가 개명을 하셨어요. 아들 따라서? 아, 저를 위해서요. 애초에 예. 네. 애초에 그렇게 안 짓거나 아. 그랬으면 됐잖아. 아니면은 본인 이름을 개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아버지랑 네. 사이가 워낙 좋으세요. 엄마의 정체성을 그래도 아들인 제가 갖고 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네. 태국 분이시구나. 네네, 어머니가 태국 분이십니다. 그게 맞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태국 분이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어머니 따라서. 그럼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시모토 오니짱. 예? 일본 분이세요? 아니요, 태국 분이신데요. 오니짱? 네, 하시모토 오니짱. 어머니 그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그 타이 마사지 있죠. 네. 그 시초자예요. 네. 약간 되게 전통 있는 가문인데. 전통 있는 태국 가문의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요? 하시모토 언니짱. 왜? 알겠어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굉장히 뭐 깊은 늪에 빠지는 느낌인데. 네. 잠깐만요. 내가 네. 못 볼 걸 봐버렸네. 여기 이제 이력서 중에 가족이 저기 네. 남동생이 하나 있나요? 아, 예, 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물어보면 네.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남동생 이름 뭐예요? 지브리 포르테 머페. 에? 에? 지브리 포르테 머페. 남동생 이름이요? 네. 이름마다 느낌도 다 다른데 이게? 억양이
본인 이름이 뭐라고? 저요? 네. 아, 됐습니다. 네, 아, 면접 볼게요. 면접 네. 볼게요. 네, 네. 아, 복잡하다. 아, 이거 내가 안 되겠어요.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동생도 그죠? 이유가 있거든요. 안 물어볼게요. 네. 안 물어볼래요. 그거는 네. 저 합격해서 말씀드릴게요. 합격하면. 아니요. 그거 궁금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면접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몸 쓰는 일이에요. 보통 네. 사실. 네. 네. 그냥 물류 창고에서 관리하시고 공장에서 네. 나오는 거 실어 나르시고. 자신 있습니다. 이게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상관없거든요. 되게 자유로운 네. 회사라 네. 스펙도 좋고 네. 괜찮은데 머리가 이렇게 센너라는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어릴 때 제가 되게 좀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캐릭터를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좀 인생 모토로 좀 삼자 이런 느낌으로. 뭐, 무슨 애니메이션이요? 드래곤볼 혹시 아세요? 알죠. 저는 드래곤볼 시대인데. 네, 그거 보고 제가 아 노란머리 그 저기 초사이언 변해가지고 머리 센노랗게 돼가지고 그 힘 받고 손오공 보고 하셨구나. 아니요, 크리링이요. 에? 크리링. 그 에? 에? 크리링을 예. 네. 대머리인데? 크리링. 그래서 크리링처럼 되고 싶어서 제가 에? 에? 에. 점이 여섯 개 있나? 뭐? 크리링이 이제 지구 최강자거든요. 인간 네. 인간들 중에선 제일 세요. 크리링이 마지막까지 싸워요. 네. 외계인이랑 네. 센 사람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했습니다. 에? 예? 크리링은 네. 스님이고 대머리. 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탈색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빠진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냥 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또 싫어요. 알겠습니다. 예. 전 자연빵이 좋거든요. 자연빵으로? 예. 크리링? 됐고. 인위적인 여기 것보다는. 특기가 있네요, 여기. 야, 암산이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특기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이런, 거, 예. 이런 건 좋아요. 왜냐면, 네. 이게 몸쓴 일이긴 한데, 암산이 네. 빠르고 이러면 좀 관리직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관리직으로도 바로 갈 수 있어요? 계산, 제가 네. 확인해 볼게요, 솔직하게. 아, 예, 진짜 키고, 저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로. 키고. 알겠습니다. 347 곱하기 2563은? 524,322. 틀리셨는데? 빠르긴 하잖아요. 에? 빠르긴 한데, 암산이. 아, 빠르기만? 그런 거면 저도 네. 하죠. 관리직이세요? 에? 에? 그. 예. 그냥 몸 쓰시죠. 네, 몸 써요. 몸이요? 네, 몸 쓰. 네, 그냥 몸 네. 쓰시고 그냥 네. 네. 가시죠. 따나바 따나바 쏴싸떼. 따나바. 그 어려우시면 그냥 존 스미스 2세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일하러 갑니까? 바로 와야 돼. 해야 돼. 지금 바로 가요? 네, 우리 밤에도 일해. 커피 좀 다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아니 빨리 와요. 따나바 쏴싸. 알았어, 빨리 와요. 네. 네.